동아일보 칼럼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일하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진다. 점점 나빠진다. 이게 어떻게 야, 해야 그건 되냐. 정말로 극악한 표현인데. 예, 근데 너무 적확한 지적 아닙니까? 예, 직구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지적을 통해서 오히려 예.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 건데 사실 그럼 정권 왜 잡았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같이 조력했던 사람들의 반성도 좀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단이 함께하는 공동의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누가 이런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교정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맞아요. 게 정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이게 참 될 일인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 네. 네, 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야당들 전부 장외투쟁, 시민사회단체들도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건데요. 어제의 거부권 행사가 향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큰 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예단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네. 최혜병 특검 자체가 본인과 관련된 지지적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앞에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결에서도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응축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적인 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의 문제로 승화가 됐고 네. 결국 그 분노라는 것이 장외에서 터질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다. 네, 어제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 이것이 삼권분립 파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진짜 파괴형 따로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그 뭐 지금 당장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안보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식의 근거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비유이죠. 왜냐하면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해충돌 이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더욱더 회피하고 재척해서 본인이 거부권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조인들이 특히나 요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안 나왔냐. 보통은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가족과 자기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거부권 행사하는 건 사실 전례 없고 상상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우리가 못했던 바가 있는데 네. 이것은 비어있던 부분이지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게 누군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도 11번 했다. 루즈벨트는 566번인가 몇 번을 했다. 아무개는 몇 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 시점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느냐 그리고 어느 이익에 부합한 거냐 국민적 네. 이익에 부합한 거냐 뭐 자당의 이익에 부합한 거냐 아니면 대외관계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봐야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횟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이것은 국민적 이익을 배반하고 심지어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해관계 이해충돌 사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마찬가지고요. 누구든 자기 법정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법조에 가면 듣는 예. 뭐 근대사법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된 것인데 굉장히 그런 이야기는 빼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진짜 파괴왕이냐라고 아니, 묻고 싶습니다. 그 네. 법조 전문 기자 우리 구교육 기자님 전직, 네, 전직. 지금 정치 기자입니다. 네. 삼권 분립을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네. 삼축이 왜 있습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다수의 의결로 만들어오는 법안들을 건건이 다 열 건째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입법부의 그런 건전한 원리 자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거부권 횟수와 사례를 국회
사례를 들었다는데 멀리 갈 게 없어요. 한국 사례 보면 됩니다. 네. 이승만 정부 때만 유일하게 더 우리나라의 말 쉽게 공화국의 형태가 완성되기 이전에 네. 한참 미달 전에 정부에서만 거부권 행사가 그보다 많았던 것이지 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박정희 정부 때도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 5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의회 형태가 좀 다르긴 했겠지만 네. 노태우 정부 6공화국 때 7건입니다. 네. 지금 벌써 10건이에요. 임기 2년이고 3년째를 맡고 있는데 네.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고건 총리 대행 때까지 포함해서 6건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에요. 네. 결정적으로 의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김대중 때는 0건이에요. 아. 전임 문재인 정부 0건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이 2년 동안 10건을 행사하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모력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연설하면서 연단위로 끊으면 1년에 5번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다. 예,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금 추세로 가면 정말 이승만을 넘어선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네. 근데 저는 언론 보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합뉴스가 어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그러니까 6번째이고 법안수로는 10건이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 10건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두 자리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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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째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사실 연합은 왜 그렇게 쉴드를 아니, 저희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는 네.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방송법은 세 가지 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네, 법안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확히 10건인 것인데 이걸 6번이라고 강조해주는 게 오히려 이게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라면 대한민국 언론들도 저는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들, 아젠다들을 밀고 가는 차원에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협력도 필요하고 뭐 사법부도 그렇고 서로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네. 협력할 때는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뭘 같이 할 수 없는 구조로 대통령이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니까 계속 아니, 예. 지금 대통령도 예. 이 파장의 크기를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부권을 대하는 방식을 관찰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기 전날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특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이튿날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또 의결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서야 대통령이 제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후에서 설명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근차근 당정 간의 빌드업해서 상소문 뜨듯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양태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직접 자기가 나서서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담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국민적 공분이나 분노를 자인하는 형태의 의결이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부권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을 활용하라라고 네. 초선 의원들 만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절실한 의제 중에 하나가 본인과 관계된 법안들,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형식도 그렇게 갖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하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거부권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지점을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네.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에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이해충돌과도 관계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 이것이 문제적이라고 한 건데요. 사실 저는 양적인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도 언급했던 것처럼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입법부에서 충분히 논의 뭐 물론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한 지점도 있겠지만요. 여튼 입법부가 논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이렇게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네. 좀 문제들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뭐 숫자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는 양적인 지점도 분명히 네.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는데 네. 의료 파업이 장비화되니까 지금 정부가 다시 간호법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인 네. 겁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들도 조금 민망한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사실상 내용이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야당이 다수가 되어서 통과 시킨 것에 대한 불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이런 양적인 부분도 문제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네. 포인트는 자기 주도로 뭔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국 운영의 키가 민주당이나 야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료 파업이 커지니까 필요에 의해서 야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측면이 아니 김은지 있어요. 기자가 양질을 네. 얘기해서 그런데 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양이 많아지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아예 상태가 변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10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 차원에서 이해가 됐다면 10건이 되고 두 자리가 되는 순간 이건 아예 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재론을 해봐야 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결국은 양적인 승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거부권을 무제한 쓸 수 있다. 아니,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상식의 범주에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일종의 상식 파괴 정부다. 저는 이제 이런 판단도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안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만 실제로 국회가 추천한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한테 임명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특히 방통위 이제 최민희 그 전 방통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인 네. 그분 경우에는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을 안 줘서 결국에는 자진 사퇴하도록 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한테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을 막을 수 있었는데 과방위원장을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임명 땅을 줘서. 치는 거죠. 줬으면 되는데 네. 그때 줬으면 네. 국회의원 안 되는데 혹시 과방위원장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요. 네. 앞일은 모른다. 생물이다 정치는. 네.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방심위원들도 국회 뭐 이게 민주당 추천도 아니고 국회의장 추천인데도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한쪽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은 필요 없어라는 형식으로 정국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두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핵심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건데 숫자가 네.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결과에 승복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0.73%포인트 차이이지만 여튼 당선이 됐고 그 당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헌정체제를 운영하면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시행령 정치한다 이런 판단을 사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이 입법부도 국민이 선택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준 당에 대한 힘 실어주기와 존중 그리고 절제 그러니까 어떤 권력 행사의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쌓여가는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무제한 쓸 수 없도록 규제해야 된다. 뭐 최소 세 번 이상 쓸 수 네. 없도록 해야 하거나 뭐 두 번 이상 안 된다라거나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제한 규정을 두는 개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